근데 이제 내 옷 정보를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아 이거 구제여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동묘에서 사가지고 가면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좀 미안한 거야. 뭔가 기죽이는 느낌? 멋쟁이네 오늘. 아 오늘 미팅하고 와가지고 이런 미팅! 미팅하고 와가지고요. 많이는 아니고 약간 꾸민 상태입니다. 오늘 미팅 어땠냐고요? 미팅 하신 분 존나 남자였고요. 뮤직비디오 감독님이었습니다. 그냥 남자도 아니고 존나 남자여가지고 왜. 아조바이아조한테 협찬에다 봤네 월클도. 아 이거 아조바이아조에서 이제 협찬을 주셨는데 바지도 지금 아조바이아조 바지예요. 이거 벨트 약간 이렇게 있고 예뻐. 난 아조바이아조를 잘 몰랐었어.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 협찬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협찬받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미팅 때 입고 나갔는데 그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상가 건물에 살짝살짝 비치잖아 내 옷들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내주신 담당자분한테 DM 보내드렸어. 진짜 너무 예쁘다고 감사하다고. 조만간 또 연락 주신다는데 전 너무 감사합니다. 아조바이아조 아조바이아조 그냥 아조 그냥 어? 아조 그냥 너무 예뻐버려?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브랜드야? 근데 미안한데 알 사람들은 다 안다? 이거 완전 그거잖아 말이.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패피들은 안다고 하자. 그러니까 약간 패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 거라는 거잖아. 어, 아무튼 뭐 말인지는 알지만 알 사람들은 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패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실게요. 나 왜 몰랐지? 그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패션 옷 꾸며 입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론적인 거? 뭐 예를 들면은 키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키 큰 사람들은 이렇게 뭐 얼굴이 작은 사람 얼굴이 큰 사람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브랜드가 어쩌고 저쩌고 약간 이런 거 진짜 아예 몰라. 진짜 아예 몰라. 나는 그냥 예쁜 옷 입는 건데 동묘 가서도 예쁜 옷 고르는 거고 막 핏이 어쩌고 뭐 브랜드가 어디 거고 이거를 이렇게 소화했네 저렇게 소화했네 내가 무슨 소화기도 아니고 소화제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나를 좀 패션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패션 잘 아시는 분들 사석에서 만나면은 어 뭐 켄지 씨 그 막 이번에 그 브랜드 콜라보한 거 보셨어요? 어디랑 어디요? 나이키 아디다스 말고 잘 몰라요. 관심 없는 것도 있고 그냥 몰라. 근데 나 또 그런 거 아는 척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아 거기요? 이런 거 안 해. 죄송한데 잘 모르는 데입니다. 네. 그런 거 모른다고 하면 신나서 설명해 주시고 근데 그런 걸 설명 듣는 건 좋아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공부하면 좋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것뿐이지 관심사가 아닌 건 아니라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좋아하긴 하는데 어 진짜 잘 몰라서 좀 그러니까 좀 내가 미안해질 정도야. 뭔가 나한테 되게 완전 맑은 눈으로 켄지 씨 이번에 그거랑 그 브랜드 콜라보 하신 거 봤어요. 완전 대박이에요. 완전 잘 어울리실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떤 데예요?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거를 이제 찾아주셔. 아 그럼 이 브랜드는 아시죠? 아 그것도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약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고 보여줘. 근데 보면 또 이제 어디서 본 옷이야 막 아 여기 알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좀 교집합 접점을 찾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러지. 나는 정말 감사한 게 패션 쪽은 잘 모르는데 그게 있어. 안 어울리는 건 보여. 그러니까 뭐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막 이런 건 모르겠고 이론도 잘 모르는데 보는 눈? 어 그래 보는 눈이 좀 있어. 이 옷이랑 이 옷이 안 어울리는 건 보여. 그리고 이 옷이랑 이 옷이 잘 어울리는 건 좀 보여. 이제 그 외에 막 이론적인 막 핏이 넓어서 잘 어울리고 뭐 말하면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감사하게도 딱 그거지. 아 이 옷이랑 이 옷이랑 잘 어울리네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볼 때 좀 빅데이터인 게 나 옛날 패션들 보면은 좀 죽이고 싶어. 내 옛날 패션들 좀 볼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좀 도전적인 옷들을 많이 입었어. 지금도 뭐 스트릿하거나 좀 빈티지하거나 이런 거 입긴 하는데 그때는 진짜 빈티지. 아 그냥 빈티지가 아니라 그냥 빈티? 요런 느낌으로 입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개성이 있긴 했어. 개성이 있긴 했는데 너무 빈티지로 많이 가지 않았는가. 아, 이때쯤 컨텐츠 찍을 때쯤에는 예쁜 옷들 많이 입긴 했었지. 요런 옷 예쁘긴 해. 이때쯤에 내가 패션에 관심이 많았지. 그러니까 많은 것보다는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았지. 뭐가 좋고 나쁘고는 잘 몰랐고 요즘엔 이런 거 잘 안 입어요. 괜찮은데? 지금보다 더 잘 입은 것 같은데? 이거 모자 예쁘죠? 이거 단독 공연 때 팬분한테 드렸습니다. 추첨을 통해가지고 내가 진짜 아끼는 모자였는데 이거를 이제 공연 때 제 애장품을 항상 공연 때 하나씩 드리거든요 팬분들한테. 이것도 이제 기부를 했었죠. 이거 옷 이거 맨투맨 이거 진짜 예뻤는데 원룸 복도에다가 빨래 널어놨는데 누가 가져감? 잘 입고 있나? 아쉽네 저거 예뻤는데. 내가 좀 난해한 패션도 많이 입었었는데 유튜브 찍을 땐 그나마 좀 덜 난해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단은 근데 진짜 난해했던 게 내가 군대도 안 다녀왔는데 군대 그 생활관에서 입는 생활관 뭐라 그러지 그거? 약간 트레이닝복? 생활관 트레이닝복 있잖아. 그거를 학교 다닐 때 입고 다녔어. 그게 존나 멋있다 생각을 했어. 복학한 형님들이 진짜 꼴보기 싫어했지. 너 그거 군대 갔다 오면 절대 안 입는다 막 이렇게 말해. 그러면은 군대 안 갔다 와서 입는 겁니다 선배님 이러면서 이제 존나 깝죽됐음. 진짜 마려웠을 듯.
로카티 입고 약간 요런 느낌? 아무튼 패션 좀 여러가지 입으면서 그 빅데이터가 쌓이는 건 맞는 것 같아. 옷 안 입던 사람이 갑자기 잘 입긴 어려울 거야. 왜냐면 이게 괜찮은 건지 저게 괜찮은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자주 오랫동안 여러가지 시도해보고 도전하다 보면은 이제 좀 보이는 거지. 약간 카메라 마사지 같은 것 같아요. 딱 그냥 여러가지 계속 보면서 아 이건 별론데? 이건 괜찮은데? 하는 게 좀 생기는 듯. 패션 유튜버가 여러 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가 볼 때 요즘 솔직히 말하면은 거리에 옷 잘 입은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적어도 다 평균 이상이잖아. 그게 진짜 요즘 패션 유튜버 분들이랑 무신사, 진짜 무신사도 한 건 했으면 진짜로. 그래서 이제 약간 무신사 룩이라 그러잖아. 좀 흔한 룩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무신사 룩도 다 예뻐. 흔한 게 안 예쁜 건 아니거든. 무신사 룩만 해도 옷 잘 입는다는 소리 들을 수 있지. 딱 그런 거 있잖아. 캠퍼스 룩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큰 맨투맨에 여기 흰색 레이어드하고 좀 통넓은 바지에 백팩 메고 이제 딱 그런 느낌의 옷들. 그리고 이제 무신사 인기순위만 사도 솔직히 반 이상은 가지. 나는 개인적으로 무신사에서 옷 거의 안 사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무신사에서 옷을 사도 하트 막 300개 이상 이런 거 잘 안 사. 난 좀 흔한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려웠어. 이제 팬분들한테도 그렇고 나 패션 관심 많은 분들한테 좀 미안했던 게, 이제 나는 대부분이 동묘나 이런 구제 옷들로 이제 많이 샀었었는데 패션도 다 그런 거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내 옷 정보를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드려봤자 이제 아 이거 구제여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동묘에서 사가지고 가면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좀 미안한 거야. 뭔가 기죽이는 느낌? 되게 이거 어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없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 아 그럼 켄지님 입으시다가 질릴 때쯤 되면 진짜 제발 저한테 몇십만 원에 팔아주시면 안 되나요?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 진짜로 그때 그거 팔걸. 그거 안 입고 있는데 그때 그거 팔걸. 아깝긴 하다. 그때는 돈에 대한 걸 잘 모를 때. 돈이 많아봤자 뭐하나.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많아야 내면에도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야 내면도 단단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유로운 사람 보면 돈이 많을 확률이 좀 높더라고. 근데 나는 또 문제가 뭐냐면, 명품이나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걸 되게 잘해. 자기가 뭐 100만원짜리 옷을 샀다, 그럼 100만원짜리 옷을 사고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몇 번 오랫동안 입다가 한 뭐 60-70만원에 팔아. 그러니까 갖고 있는 옷들도 다 재산이 되는데, 나는 이제 좀 구제고 예쁜 옷들이 있어도 이제 안 입으면은 그냥 다 의류수거함이야. 나는 그 의류수거를 언제 하냐면은 이사갈 때 되게 많이 하는데, 나 1년마다 이사를 다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의류수거를 이제 1년마다 했었었는데, 그때 갈 때마다 진짜 옷 진짜 한 40개? 이렇게 버려. 30-40개씩 버려. 이사갈 때 주변 지인들한테 옷 주거나 형한테 주거나, 형이랑 나랑 옷 사이즈가 비슷해서 형한테 다 주거나 다 버려. 나도 요즘 약간 옷 많이 안 사게 됐어. 내가 쇼핑할 때는 길거리 지나다닐 때 패션보다는 공연용 의상 사려고 쇼핑을 했지, 그 외에는 쇼핑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이번 겨울에는 슬슬 좀 해봐야 알지.